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거 좀 잘 될 것 같다. 뭐 현장 분위기도. 현장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정말 많은 선배님들이 이런 현장은 진짜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경험 차이가 많이 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정재 선배님도 먼저 매번 와주셔서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럼 한 번 더 해! 막 이런 것도 먼저 말해주시고 네. 혜수 선배님한테도 형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고 제일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게 김주령 선배님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한 번은 진짜 산책하다가 제가 주령 언니 붙잡고 엉엉 울면서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산책하다 네. 갑자기 산책하다 갑자기 욱해서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아니야 잘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막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해줬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조금 언니가 저한테 나 연기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그런 신뢰의 바탕에서 하는 연기들의 호흡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을 들었어요. 아, 정말 연기들을 뭐 잘하셔가지고 아 진짜 뭐 명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 네. 보면서도 이제 대입을 해보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만약에 저기 그 456명 중에 한 명이라면 한 명으로 들어간다면 조셉은 네. 어디쯤 갔을까? 저 바로 무궁화하고 티셔 맞아 그냥 바로 그냥 조셉은 그러다 죽었어. 예. 무궁화하고 저요? 제가 안 움직여. 바로.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456억이 생긴다. 뭐 하실 것 같아요? 456억. 그래도 황이 거의 군사치 있지 않아요? 아, 잘 몰라서 그래요. 아, 아, 그래도 아닙니까? 네. 아, 맞다. 아, 혹시나. 네. 나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아, 거예요. 아니, 뭐 그렇진 않지만 약간 10분의 1은 있잖아요. 10분의 1 정도? 아, 뭐, 예를 들자면 뭐.